샵샷 활두 개를 다 써봤습니다. 은신 상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충격 화살로 포스로드를 쏘면 폭발합니다. 4단계로 강화된 파란색 냉기 사냥꾼 활입니다. 4단계로 강화된 관통의 샵샷 활입니다. 관통 화살은 충격 데미지가 145입니다. 재장전 속도 코일을 두개 장착했습니다. 냉기 화살로 냉각수 캐니스트를 쏴서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충격 화살로 포스로드를 쏩니다. 474. 이 발이 좀 낮습니다. 두 번째 샵샷 활을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We did it. 견고한 샵샷 활. 충격 데미지가 105입니다. 장거리 사격 데미지가 40% 증가합니다. 당기는 속도 15%, 재장전 속도 25% 코일을 장착했습니다. 322. 달려오면서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데미지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조금 더 멀리 있으면 더 나을지 모릅니다. 가까이 있으면 사격하는 동안 공격당합니다. 멀리서 은신 상태에서 공격합니다. 빨리 쉽게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